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마음만에 오르시니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마음만에 모르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을 이뤄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을 이뤄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을 이뤄주리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주의 보혈과 사랑으로
찬양 듣게 되리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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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듣게 되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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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을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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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님을 찬양 주님 위에 높으신 주 너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를 책망한 이유로 감옥에 갇혀 묵배임을 당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주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이 걸었던 그 길을 저희도 걷게 하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죄라 선포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불의를 허용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소서.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우병이어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제자들의 손으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양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을 통해 5천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소서.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졌지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여,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의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건강과 재정,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를 향해 내미신 주의 손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안전한 백신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속히 보급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모든 NGO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보다 무서운 사람들의 욕심과 미움도 사라지게 하소서.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낙태죄 처벌조항 효력 상실에 따른 낙태 증가를 막아주시고 온 국민이 낙태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어 낙태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새해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어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더욱 순종만 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